안녕하세요. 시은TV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점점 한국을 물로 보고 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대의 관련 공사비 4,900만 달러, 약 580억 원을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9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졌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영에 필요한 건설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불을 끓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 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0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에 사드 관련 비용을 끼워 넣으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육군의 예산 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 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라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 공급 장치 설치 예산 3,500만 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 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습니다. 모두 한국 부담으로 넘긴 셈입니다. 한편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에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영과 관련해 발사대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경북 성주가 아닌 다른 미군 기지로 발사대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힐 청장의 언급이 나온 건 지난 10일 있었던 미 국방부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입니다. 그는 주한미군 연합 긴급 작전 요구가 완료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해 주한미군이 현재는 없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하겠다면서 사드 발사대 분리를 거론했습니다. 힐 청장은 1단계는 우리가 능력을 시험하고 입증한 것인데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정하거나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화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도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능력은 오늘날 전형적 사드 포대에는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구했던 것이 이런 것이라면서 포대를 뒤로 옮기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다 앞으로 이동시키고 예를 들어 북쪽을 보호하는 대신 남쪽 항구들에 신경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힐 청장은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원격 발사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떨어뜨려 발사대를 앞쪽에 포대를 뒤쪽에 배치해 한반도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힐 청장이 발사대와 포대를 얼마나 떨어뜨려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성주기지에 배치된 현행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 미군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중국의 반발과 보복으로 이어졌던 사드 배치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힐 청장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포대 분리에 대한 실제적 계획을 가지고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런 방안을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한국이 감수했던 경제적 피해 등을 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드의 성주 배치 과정만 봐도 한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방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은 2017년 모든 교류협정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의 50억 달러라는 방위비 인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당시 한국에 내라던 10억 달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 배치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남쪽 항구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한반도를 북중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패권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엔 사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본을 이용해 미국 방어는 물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요새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